이번 주말 화창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커서 아침과 낮의 공기가 사뭇 다르겠습니다. 나들이 옷차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 산에 가시는 분도 많으시죠? 최근에 산불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이 입산자의 실화입니다. 산에 가실 때는 화기 소지 금하셔야겠고요. 오늘 건조경보로 강화된 수도권에서도 특히 더 화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대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지만 밤부터 서쪽 지역은 먼지가 유입돼서 대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대구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의 비는 밤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날이 더 포근해지겠는데요. 주 중반에는 흐리고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